자연으로부터 흙, 물, 불을 가져와 장인의 손길로 빚은 그릇. 거칠고 투박하지만 우리의 온기에는 자연의 신비와 넘치지 않는 소박함이 그대로 담겨있다. 담백하고 수수한 자연의 모습으로 사시사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담아온 온기.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에는 여러 옹기들이 햇빛과 비바람을 맞으며 견뎌왔다. 이처럼 거센 풍파를 묵묵히 견디는 모습은 마치 세상의 희노애락을 떠안은 우리네 서민의 삶과 닮아있다. 우리나라 전체 옹기의 50% 이상을 제작하는 외고산 옹기마을. 한국전쟁 직후 전국에서 모여든 옹기 장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마을로 현재 128가구 중 40여 가구의 옹기 장인들이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옹기마을 2세대로서 1970년대 이후 쇠퇴하던 전통 옹기의 맥을 잇고자 결심했을 때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던 허진규 옹기장. 저희 마을이 전국의 옹기의 최대 집산지예요. 어떤 그런 자부심도 굉장히 있었고요. 또 저희 아버님한테 어떤 이 전통의 맥을 잇는 부분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이건 꼭 제가 아니면 안 되겠다, 나는 꼭 이 옹기를 이어가야겠다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계기였다고 봅니다. 3대째 가업을 이어온 허진규 옹기장은 옹기의 전통을 지켜가는 남다른 철학이 있다고 한다. 옹기의 기본은 흙의 기운을 살리는 게 저는 가장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에서 우리가 흙과 어떤 나무를 태운 재와 모든 것들을 사실 빌려오는 것이잖아요. 자연 그 자체를 우리가 지금 그냥 쓰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족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어떤 조상님들이 가장 가까이서 많이 애용을 하셨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흙도 변하지 않았고, 유약도 변하지 않았고, 단지 세월만 좀 변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묻어있는 어떤 우리가 그냥 하나의 기물로서 볼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어떤 한국의 혼이 전 여기 옹기에 그대로 전 스며들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옹기는 점토로 만든 그릇에 잿물을 입히지 않고 구워 겉면이 거친 질그릇과 잿물을 입혀 구워 흑갈색에 윤이 나는 오지그릇에 독이나 항아리를 말한다. 우리 옹기는 흙으로 빚은 다른 여러 나라의 그릇들처럼 문양이나 색조가 화려하진 않지만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과 넉넉한 인심을 담아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생활용품이다. 우리나라 옹기의 기원은 선사시대 빗살무늬 토기나 민무늬 토기에서 시작되었다.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쓰여온 옹기는 저장용기로, 발효용기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늘 가까이 두는 그릇이기에 옹기장이와 서민의 소박한 바람을 담기도 했다. 모든 집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우리나라의 옹기는 참으로 신통한 그릇이다. 자연의 흙과 물, 불로부터 나와 자연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여 사람에게 해롭지 않으며 살아 숨쉬는 그릇으로 불리는 옹기. 옹기 자체가 자화가 되지 않고 흙의 기운을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흙 자체에 어떤 기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공이 어떤 우리가 분자의 어떤 개수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물 분자보다는 공기 분자가 더 작지 않습니까? 공기 표면에는 공기는 통하게 하고 물은 통과시키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 담긴 음식을 잘 익게 하고 오랫동안 보존해주며 외부의 해로움을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옹기의 둥근 형태는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하여 곡식을 옹기에 넣어두면 다음해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Thank you.
또 그전에 항아리 담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만 먹고 뭔가 점쓰지 않고 뭐 습기 차지 않고 옷도 지금 뭐 뭐야 예 장롱에다 넣은 거 이상 건조하면서도 옷 항상 깨끗하고. 충남 홍성군 갈산 옹기마을. 이곳에서 56년째 한자리를 지키며 전통 방식 그대로 옹기를 만드는 방춘웅 옹기장이 있다. 옹기를 만드는 게 업이었던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부터 흙을 만지는 것이 좋아 시작했던 옹기 빚는 일. 이른이 훌쩍 넘은 늙은 옹기장은 이제 4대를 이어 아들에게 옹기장의 사명을 전수하고 있다. 여기 나고 뭔가 마음이 맞는가 정성을 들여서 나하고 통하겠군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독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항아리는 말을 안 치면 뭔가 나하고는 좀 통하는 것이 있거든요. 해마다 김장철이면 딱히 대목이라 할 수도 없건만 설레는 마음에 손이 점점 바빠진다. 참 56년간 해온 그 전통 방식을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해요. 참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나 하던 식대로 하는 것이 지라 아주 마음이 편해요. 반세기 넘게 옹기를 빚어온 방춘웅 옹기장은 천한 직업이었던 옹기장이가 이젠 예술가 대접을 받는다며 옛 시간을 회상해 본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작품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냥 정성과 공을 들여서 하지 않고 그때만 해도 먹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도 더 해야겠다 그런 의지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일을 많이 했죠. 이제 뭇사람들의 달라진 시선만큼이나 전통 방식의 옹기를 지켜가는 사명감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는 방춘웅 옹기장. 늙은 옹기장은 여전히 고된 과정 하나하나를 손수 챙기며 옹기장의 혼과 지난 삶의 희노애락을 옹기 하나하나에 그려넣는다.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들어서 야 바람을 타서 이제 뭐 깨졌다든가 그렇지 않고 또 가마에 고가지고 잘 못 나왔을 때는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 흙을 만지며 살았고 배운 게 옹기뿐이라는 방춘웅 옹기장. 칠순을 훌쩍 넘긴 세월 끝에 장인의 자부심이 배어나온다. 우리 부모님들의 감사드리죠. 다음 이게 길다만 길고 짧은 짧더란 56년 긴 설 이 손으로 항아리를 수없이 정말 실섬 정도로다가 만났을 텐데 거칠고 모양 삼다 안 좋다지만 저는 내 손에 자랑하고 싶어요. 내 체질에는 옹기가 맞는 것 같아요. 늙은 옹기장의 거친 손을 따라 생명을 얻고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동거동락해온 옹기. 살아 숨쉬는 그릇 옹기는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